이 2G, 3G, AG 이 제품을 이렇게 휘어보면요. 정말 단단해요. 이게 엄청 이렇게 단단하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딱딱하다는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발바닥으로 해서 전달되는 느낌이 굉장히 딱딱하고 그런 느낌. 거기다가 어퍼까지 여기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어퍼가 유연성 있는 어퍼들이 아니잖아요. 이 F50 어퍼도 마찬가지고 이 프레트도 어퍼고. 그러니까 이렇게 단단한 어퍼에 단단한 아웃솔이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2G, 3G, AG는 실제로 FG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무게가 50g이 더 나가지만 체감상으로는 거의 100g 정도 더 나가지 않을 정도 굉장히 무겁고 둔탁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FG 이런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같은 어퍼에 이런 이스터드 아웃솔이 요런 식으로만 딱 변경이 되더라도 신발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서 이 2G 3G AG가 과연 우리나라 인조 잔디 환경에 맞는 스터드이냐 하는 점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뭐 그러니까 2G 3G AG의 기본적인 조건, 전제 조건이라고 하면 역시 낮고 딱딱하고 그런 그 인조 잔디를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고무칩이 거의 없고 잔디의 길이가 짧고, 그 다음에 약간 길다 하더라도 누워있고, 그 다음에 그 콘크리트로 마감이 바닥에 지면이 되어 있는 구장이고, 그런 구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사용을 할수 있는 선택지는 보통 TF죠. TF를 선택하는 이유는 TFI에는 요 미드소울에 쿠셔닝 장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면 바닥이 콘크리트로 마감이 되어 있고, 그 위에 인조 잔디가 도포되어 있는, 보설되어 있는, 구장에서 비교적 그 발의 충격 이런 것들이 적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TF를 사용을 하는데 지금 이 상태는 낮은 잔디 환경, 인조 잔디 길이가 짧다는 환경 하에서는 꽤 유용해 보이죠. 왜냐하면 스터드 개수가 많고 낮기 때문에 이 스터드의 길이가 10mm 이하 8m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스터드이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딱딱한 인조 구장형 2세대, 3세대까지만 오면 좀 낫긴 해요. 그러니까 2세대까지는 좀 사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3세대 정도 오면 좀 낫긴 한데, 문제는 바닥, 지면 바닥 쪽으로 쿠셔닝 매트가 깔려있지 않은 콘크리트로 포설되어 있는 인조 구장이라고 하면, 그 인조 구장의 기본적인 특성이 딱딱함이거든요. 근데 그 딱딱함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장치로서 쿠셔닝이 들어가는 것과, 그 쿠셔닝이 없이 그 딱딱함이 그대로 아웃솔의 딱딱함으로 연결되는 신발. 네. 그럴 경우에 과연 그런 구장에서 딱딱하고 무겁고 이런 느낌이 드는 이러한 2G 3G AG가 우리나라의 2G 3G 인조잔디 환경에 과연 최적화되어 있는 스터드냐 하는 점들은 한번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